예, 거창하게 작가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단그 피드백 그네 번째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피드백 3를 불과 올해 2월 달에 했죠. 근데 갑자기 사업회를 4월 초에 열게 됐어요. 그요 앞에 전시 미밈이라고 작은 그림 전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실은 그 판매도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하는 전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작품 말고 그 사람들의 다른 작품으로 연장하려는 걸로 하려다가 피드백을 다시 할 만한 그 단서를 주는 사람을 두 명이 떠오르거나 만났어요. 근데 그두 분이 다 요번에 4명, 초대 작가 4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분이 자기 작업, 경력이 꽤 오랫동안 단절된 상황에 대해서 전시장이 끝났을 때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게 됐던 분이 있었고, 그 작가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 다음 차례로 할 이정혁인데, 저랑 어떤 갤러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 일행이랑. 그래서 이정혁 작가가 물어봤는지 아니면 일행 중에 한 명이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팅에서 작가 공모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난 우리는 작가 공모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선정해서 뽑아요. 그러다가 4월이 공백이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촉박하게 이거를 그 뭐지 모집 공고를 올렸어요. 저희가 이게 피드백 1, 2, 3, 4입니다. 지금 이번에. 근데 이제까지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모집을 해본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1회 때랑 2회 때, 3회 때 모두 제가 선정한 작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모를 해서 두 자리 숫자의 지원자가 아무튼 지원서를 보내왔고 그 가운데 두 명을 제가 뽑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자 바깥에서 두 명을 뽑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땐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스타일의 작가의 면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 아까 얘기했던, 아니면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작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 그리고 미대를 졸업한 지좀 전후, 하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서 창작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뭐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계를 갖고 있는 케이스. 20대 작가 지금 한명 있죠. 다음 코너인데, 그래서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 작가 포트폴리오를. 말없이 보여줄 겁니다.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작업에 포인트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따가 이게 작가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작가 딱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평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작가, 작가에 대한 작업이 된제 생각. 그래서 작가 노트가 이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전 읽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작가 생각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다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뭐 미리 얘기하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생각이나 어떤 지적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작가는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갖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람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경지연이고요. 선정 배경이나 이런 건 이따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저기 그러면 포트폴리오 먼저 볼게요. 제가 요걸 아까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는 봤어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이분이 아무튼 베이스로 있는 공간이 아무튼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거기서 뽑은 아마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여신 것 같네요. 이런 작업들도 있고요. 이게 불과 2년 전 작업이거든요. 근데 작업 스타일이 하나의 일관된 방식이 있긴 있는데 그 형태로 드러날 때 많이 바뀌더라고요. 분명한 나무로 보이죠. 그러니까 유기체가 뿌리건 가지건 이것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엮여서 이런 걸 올 오버라 그러는데 균질한 화면을 만드는 비구상 작업 같은 느낌의 느낌이 드는 구상 작업. 이 작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연장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가장 많이 건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작품의 수로 봤을 때는 박민규 작가가 더 많긴 해요. 근데 그건 수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공간 차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작품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작가가 추가로 한두 점 갖고 와서 기왕이면 다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아팅에 걸려 있는 작품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작품으로 보여요. 아무튼 불과 1, 2년 전인데 작업들이 이건
확대해서 보기 좀 어려서. 예, 이 작업은 한 점이 저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저기 네. 걸리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뭐 설명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약간 곱창 같기도 하고 동물의 곱창 같기도 한 것을 산맥처럼 이어나가서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단일한 톤으로 화면 전체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유기체처럼. 하지만 이게 무엇이다라고 당장 이게 지목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대상을 만든 작업.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가장 곱창다운 작업이어서 3개 연작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재밌어서. 블루스도 지금 저기 있는 작품의 작은 버전인 거죠? 지금 네, 네. 이 작품은 백호 사이즈 큰 버전이고 큰 작업이요? 저게 좀 작은 작업. 네. 네. 작은 작업이 이기거든요. 그죠? 네.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작업인 거 같죠?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저게 그러니까 오래 하신 작업이죠? 22년도. 저 이제 제목을 잘못 봤다. 네. 근데 블루스 맞아. 저거는 그냥 물어보려고. 203은 무슨 뜻이죠? 2022년도 3월 달에 네, 했다는 뜻인가요? 블루스를 제일 처음 한 백호 같은 경우 2201 넘버를 붙였고요. 아.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2202, 03 해서 저 나름의 이제 작품을 좀 제작했던 순서에 따라서 넘버링을 했어요. 뭐 이건 되게들 아시겠지만 추상 작업을 하셨던 옛날 작가들이 되게 넘버링을 할 때 연도를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연도를 약화시켜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제 뭐 7812 뭐 이런 식으로. 또 전시장 공개가 넘어가고 네, 이게 불과 작년 작업이거든요. 물론 연속선상에 있긴 한데 저는 아무튼 그 이후에 나왔던 전후 작업들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고 이 작업은 좀 욕이 걸리는 작품 맞는 것 같죠? 네, 맞을 수 있을 생각. 이것도 작년 2월 달에 한 작업이네요. 네. 하고 이 작업도 우리가 여기 아니구나. 얘는 없구나. 네, 그죠? 얘 백호니까 예. 네. 얘가 걸려 있죠, 저쪽에. 네, 이 작품이 저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거였어요. 저거구나. 네, 네. 예. 두 번째로 큰 작업이죠. 지금 여기 전시장에 걸린 그래서 뭐 새 날개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동심을 그리는 유기체 같은 것들이 뭉쳐 있고 배경하고의 어떤 긴장감이 있는 작업으로 생각되는데 분명한 거는 어떤 범주 내에서는 그래도 동일한 톤의 색깔로 화면을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랑 비슷한 스타일이 저기 걸려 있고. 요거랑 네, 비슷한 스타일의 작업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 봤더니. 네. 그죠? 그래서, 뭐, 서문에서 약간 좀 유쾌하게 썼는데, 그 색색, 형형색색인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이 녹아내려가지고 만들어진 그 산맥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산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제가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작가를 그 몇 가지 규정할 만한 주제어가 제가 좀 떠올라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품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되는구나. 네. 저 이건 보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붓이나 아니면 뭐 나이프나 이런 걸로 작품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다른 스타일로 작품을 재현하는 방법론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같고, 그리고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고, 그리고, 전시 한 두 번 정도 했구나. 두 번 하고, 올해 하반기에 전시를 할 분이 있어요. 다음 주 때는 오실 건데, 그분은 그 튜브로 작업을 하세요. 물감을 짜가지고. 컴프레셔 이용해가지고, 물감을 짜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이런 작업도 있고요. 2018년도 이거는 아까는 주로 산이나 강이나 바다처럼 자연 현상이라면 이건 좀 현대적 도시의 약간 마천루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인데 아마 이것도 어떻게 이런 화면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됐네요.
2017년도 작업이면 그래도 좀 됐다, 그죠? 6년 전 작업이죠? 네. 네. 2014년도 작업에 있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저쪽에 있는 작업입니다. 네. 예. 그럼 미술은행에 소장된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작업이 지금 저희 전시장에도 한 두어 점 걸려 있어요. 이게 클로즈업된 저 작업이죠, 그렇죠? 네. 저희 출품된 작품. 저희 이번에 전시된 작업 가운데 가장 사실상 사이즈로는 큽니다. 100호짜리 작업이니까요. 그렇죠? 이 작업이 저 작업이죠. 저희가 입구에다 걸어놓은 독수리들이 사는 곳 히말라야. 그러니까 저것도 올해 한 작업이네요. 네. 이 작업은 저기 걸려 있죠. 네. 이것도 올해 시작한 작업이고요. 대략 보시면서 그 읽을 법한 혹은 뭐 매력 포인트라든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따 질문을 할 때 그걸 토대로 질문하게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것도 저기 걸려 있는 두 번째 걸려 있는 작품이죠. 네. 이것도 올해 작업입니다. 신작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으로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건 이게 경력이고. 예, 저는 그 선정한 배경은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작한 지 한 20여 년 되셨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창작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창작한 케이스여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곁가지 같은 얘기인데 미대를 졸업해서 작가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꾸준히 창작한 전형적인 소수의 작가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그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미술대전에 선정된 바 있고 맨 아래 나왔지만 거기에 작가로 선정된 바 있고 베이스가 인천이어서 인천문화재단 공모사업에 한 세 차례 이상 선정된 적도 있고 그 미술은행에서 작품이 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술은행은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죠. 그래서 작품은 그러니까 창작자를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작품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구입을 해서 기관에 그걸 대여해줘요. 마치 오픈 갤러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대여해주고 대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갖고 옵니다. 물론 갖고 왔다고 해서 작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은행에서 구입하는 작품은 센 작업이 구입은 안 됩니다. 그걸 걸 수가 없거든요. 표현이 센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야하거나 정치적으로 너무 발언이 강도 높다거나 이런 거는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 기관의 성격상.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참 경지연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갖춘 케이스에 해당되죠. 장식성도 있고 느낌도 주고 그리고 색감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적어도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요소를 그림 화면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미술은행의 선정에서 또 유리한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다른 글이나 매체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피드백이나 아니면 작가 대화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새롭게 창작하는 회화 방식에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이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새롭게 회화를 구상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러니까 구상적인 요소를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인 화면으로 귀결된다라거나 이런 방식의 작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스토리가 결렬되어 있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떠오르면서 미디어 아트가 전 이렇게 위축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인 점에서도 새로운 회화 스타일은 재료 사용 혹은 재현 방식, 그럼 재현 방식은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장르적 구분에 있어서의 탈피, 그러니까 얘가 회화인지 입체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포트폴리오를 볼 때 잠깐 노트는 읽지 않았지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어디 공모사업 지원자들한테 자주 하는 조언이 그 공모사업 낼 때 포트폴리오를 내지 않습니까? 작가 노트나 평문을 띄워가지고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거의 읽지 못합니다. 심사 시간이 워낙 짧은 데다 지원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가 노트에 볼드 처리, 그러니까 굵게 표시를 하거나 밑줄 긋고서 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볼드 처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분이 근데 성격은 그 저 작품을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안 된대요. 바닥 면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이제 물감을 짜는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짜놓은 미디움이 마르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적어도 수시간 이상. 그러니까 오전에 작업을 하면 적어도 저녁 때 오후 늦게까지는 얘가 계속 수평면을 유지를 좀 해줘야지 그 상태로 네. 마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제 말은 다 마른 거, 다 이미 다 완성된 것도 바닥에다, 맨바닥에다 놓지 않게 했잖아요. 어째 설치할 때. 아, 예. 아니, 작품이 손상이 되니까요. 손상이 되니까요. 왜냐면은, 네. 보통 작업은 그냥 바닥에다 누려 놓거든요. 아, 근데 측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디움의 특성을 더 살리다 보니까 그 배경면이나 색감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백처리되는 부분들은 과슈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과슈 특성이 굉장히 매트하다 보니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시커먼 때 한 번만 내려놓으면 그냥 바로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적이 되면 금방 이게 손상이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색감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보수 작업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설치할 때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작가의 뭐 민감함을 갖다 지적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작품 얘기 걸 때도 수평수직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서 걸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가 남의 거가 저랑 똑같아. 저희는 대충 맞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저도. 근데 정말 가장 좋더라고. 정확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수직 수평 자를 믿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사람 눈이라고 해서 눈으로 봐서 괜찮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저희 여기 나오는 명성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업에 나오는. 네. 저 심지어 보면 저기 있는 저 작업, 저 대표적인 작업이나 네. 이곳의 사진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했는지를 작가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 작업에서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매핑을 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위성지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위성지도 사진들을 제가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요즘에 구글 어스 프로거든요. 그래서 구글 어스 프로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예를 들면 카파도키아를 가요. 카파도키아를 딱 찍으면 지구가 뱅그르르 돌다가 카파도키아 이렇게 딱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마치 제가 마법의 낭창자를 타고 그 공간에 딱 날아가서 이렇게 착지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마법 같은 경험들을 사실은 작업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파도키아에 가서 이제 근데 위성 사진이다 보니까 작품을 캡처하고 이미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시점이 전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제가 좀 가장 더 인상 깊게 포착하는 부분은 그 조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카파도키아 사진에서 보시면 네 카파도키아 사진에서 보시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괴뢰매의 그 협곡 같은 곳들이 저 선들로 표현된 부분이고요. 저 중간에 점점점점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사실은 그 벌판에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 지형적인 곳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제가 전지적인 시점으로 시점을 달리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로 변모된다고 하는 지점이 저는 작업에서 제가 딱 포착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실제로 타임스퀘어 위성지도를 보면은 책장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지도의 이미지를 매핑하는 것은 사실에 해당되지만 이것이 회화적으로 변모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약간의 마법적인 그 사실을 벗어난 어떤 요소들을 좀 첨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타임스퀘어의 그 블럭블럭 이렇게 쫙
거리들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마술적 사실주의 소설 중에서 크리스티나 페리로시의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노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총망라된 자료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타임스퀘어를 보는 순간 아 마치 내가 가보지도 못한 공간이고 그 블럭블럭 간의 거리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벌어질 어마어마한 그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뭐 아, 때로는 다 별 부질없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저는 부여를 해서 그 공간을 약간 조금 서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책장에 예. 꽂혀져 있는 예. 그렇게 이미지를 좀 변환하는 것들에 주목을 했었어요.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세계 명승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가본 곳도 있고요. 네. 가보지 저게, 못한 곳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가봤죠. 네네. 네. 네. 안 돼. 뭐 그런 게 포인트 작업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직접 대면에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보지 않은 곳을 아까 말한 뭐 구글로 쓰건 아니면 네이버 맵이건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많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뭐지 바라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회화 재현으로 차용했다라는 게 작업을 그릴 수 있는 키워드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을 산수나 풍경으로 이게 그러니까 전환시켰다라는 점을 강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저런 사진들은 사진이 멋지잖아요. 광각 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직접 현장 가가지고 찍은 사진하고는 느낌이 정말 다르죠. 저렇게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질문도 이제 받을 건데요. 혹시 지금에 있어서, 지금 본인에 있어서의 그 갈증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몇 가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냐면 소개한 이유가 네 작가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 20여 년 가까이 창작을 그래도 이어온 케이스잖아요.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한 자기 지금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갈증이 있을 텐데 그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예. 불만이라기보다는요. 예. 사실은 저는 최근에 제가 작업을 왜 지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 힘든 작업을 계속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렸던 거는 우리가 항상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들이 예. 자기가 감당해내야 되는 삶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삶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력과 같아서 예. 계속 잡아 끌어내리는데 내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중력에 좀 반하는 반발심.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만 머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만의 환상을 그림으로 좀 띄워놓고 싶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만의 환상을 자꾸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나는 결코 현실에만 굴복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께 포트폴리오 보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좀 또 저희 아이들 둘을 양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세 가지를 정말 균형을 맞추려니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다라고 해서 그거가 구구절절하게 나 이렇게 살아라는 것들을 막 그걸 드러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현실의 중력에 대한 약간 반발감? 그래서 나만의 세계를 내가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사는 데 있어서의 의미이고 숨통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치고는 육아? 육아라고 하기는 아이가 지금 컸겠지만 이제 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거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연생업 그리고 네. 창작 이 세 개를 같이 하면서 작업량이 이렇게 많기는 어려워요.
이제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어떻게 엉터리로 보면 애를 가르치나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 궁극적인 이렇게, 그 갈증이라는 게 작업을 저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작업이라는 거는 제 안에 이렇게 뚜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제가 그림에서 굉장히 어떤 반복되는 선들, 꿈틀꿈틀한 선들, 되게 지글지글한 선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제 안에 이렇게 뚜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을 저는 좀 계속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끄집어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정말 작가로서 현실적으로 이 작업이 좀 유통이 돼주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하면서 제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이 지금 점점 베란다에 작품은 쌓여가고 또 다른 새로운 창작을 하기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다른 불만 사항이라기보다는 예, 예.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그런 부분. 예, 그래서 갈증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표현을.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이런 피드백 케이스나 아니면 다른 작가들한테 조언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작업을 알리는, 그러니까 외부에 알리는 그런 경로? 혹은 네트워크? 그래서 피드백을, 이 전시 제목이 피드백이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게다가 지역이 또 인천이면 서울하고는 가깝지만 어찌됐건 비수도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게 갖고 있는 불리함이 사실 있거든요. 작업의 완성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 물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제작 방식도 다르지만 저게 완성됐을 때 표면이 반짝반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알료의 재료가 뭐예요? 알료 재료를 들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작품 보시는 분들이 한 80-90%가 되거든요. 네, 그 뭐 비밀은 아닐 테니까 얘기를 하죠. 비밀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아크릴 물감을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그 종합미술대전 했었을 때 작품 이제 선정작자 되고 출품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물감을 짜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감을 짜니까 이 진료감이 이렇게 쫙 짜져 있는 것 자체 너무 좋은데 물감 아크릴도 이 그게 공기 중에 건조가 되면서 잠금이 크랙이 쫙 가더라고요. 이게 크랙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크랙이 가지 않는 재료들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온갖 미디움을 다 사서 실험을 해보고 네. 아, 이 가장 적절한 작업 미디움이 이거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튜브에 넣고 물감을 짜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미디움 비중이 훨씬 많고요. 물감은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요. 미디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크릴은 아크릴은 그 미디움 매체가 물감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겔 미디움 같은 경우 겔도 뭐 글로시가 있고 매트가 있고 근데 겔도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있고 헤비한 게 있고 그 재료들에 따라서 물감하고 섞으면 물감의 양을 부피를 늘린다든지 또는 그 물감이 예를 들어 매트한 물감이었는데 글로스 미디움하고 섞으면은 물감 자체가 글로시해진다든지 또는 글로시한 물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트해진다든지 약간의 성질 변화를 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미디움은 광택이 있고 말랐을 때 그게 약간 사탕 젤리 같이 좀 투명해지는 그치. 성질을 띠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튜브에 넣어서 짰었을 때 그 짠짠 하나하나의 텍스처가 이렇게 조금 살아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제 의견하고 질문은 사실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지금부터 그 총중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늘 오셔서 질문하셔서 네. 너무 좋아요. 네. 몇 가지 좀 네. 혼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작품 본 것 중에 바네사라는 아, 네. 작품이 멋쟁이 나비의 모티브가 나비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저는 이걸 보고 네. 중간에 소설 이상의 소설 날개에 아, 네. 뭐 그런 게 느꼈거든요. 아, 네네. 혹시 상징적인 것을 네. 작품마다 숨겨놓는지 아니면 메시지를 좀 뭐 남기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은 그 정말 내가 작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라는 것보다는요. 제가 사실 저 작업 시리즈가 모습을 바꾸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꾸는 존재들이 아까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포트폴리오 쭉 보셨어요. 처음에 나무 뿌리 같은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무 뿌리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하다가 블루스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작업을 표현하면서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은 되게 우주적인 거거든요. 목성의 기체. 목성의 대기에서 제가 조금 이미지들을 착안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 목성의 대기까지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작업이 스스로 자꾸 변모를 하는데 변모하면서 마지막에 온 지점이 저 바네사 작품이거든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저 작업. 네네. 근데 저 작업이 왜 나오게 됐냐면 아까 이 베코 바네사 같은 경우 작업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구멍을 뻥뻥 뚫어놨는데 저 구멍은 왜냐면 사실은 이 모습을 바꾸는 존재는 뭐로 바뀌었어가 아니라 무언가로도 변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지점에서 사실은 생성이 되는 어떤 그 에너지를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생성되는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구멍을 남겨두다 보니 어느 순간에 구멍을 남겨놨는데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나비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또 조금 더 나비 같은 느낌으로 가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작업이 갔는데 그 나비라는 그 소재 자체도 이미 변태를 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월적이라는 게 선생님 보신 것처럼 아까 뭐 이상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는 동물과 식물의 구분이 없고 어떤 물질과 비물질의 구분도 없는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깃털 같기도 하고 뭐 문어 빨판 같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 무엇으로도 좀 상징될 수 있는 또는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딱 보는 순간 네. 네. 태극 문양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게 혹시 의도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느낌이 태극 문양. 아, 근데 제가 사실 이 작업을 할 때는요, 약간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감정하고 제 에너지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그릴지 저도 잘 몰라요. 하는 동안에 계속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긴 좀 날개 같은 걸 넣고 싶어. 여기는 뭔가 물방울 또는 땀방울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막 넣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화면 안에서 조형적으로 풀어가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뭐가 되고 여기를 꼭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실 그렇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저는 뭐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 일반인인데 미술 좋아하세요. 예, 작품을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이해 못하는 그림 예를 들면 공중공원 딱 보는 순간 아 저게 뭔지를 아는 그림이고 반대로 지금 바네사 다른 이런 그림은 제가 봐도 제목을 보고 유추해도 잘 모르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가 그걸 가리는 그림이 와서 작가님이 뭐를 의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해했는데 혹시 그렇게 뭐 주제가 정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리즈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혼합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을 바꾸는 존재들 시리즈는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사회 속에서 부여받은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때로는 그 정체성을 초월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이 제가 말씀드린 저 자신조차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작업하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 계속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데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그 어떤 모든 분들도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열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작업을 모습을 바꾸는 존재 시리즈를 이제 착안하고 했던 게 일단 저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이 모습을 바꾸는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작업을 좀 해야만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러면 왜 지금은 작업이 또 이러냐가 아니라 제가 그 상상의 유목 시리즈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 론다나 저쪽에 뭐 히말라야 눈에 보이는 작업들은 이제 2014년부터 그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작업 중에 제가 살짝 템포를 끊고 다른 작업 시리즈를 좀 이거 작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왜냐하면 저 작업 시리즈들이 상상의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지금도 해소되거나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아이들이 뭐 5살, 7살 이럴 때 정말 어딘가를 정말 떠나고 싶은데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앉아서 구글어스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나 여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아, 나 여행은 못 가는데 뭐 내가 상상의 여행은 좀 떠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뭐 전혀 현실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 계속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약간 동일한 스타일로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그 식별 가능한 혹은 전혀 식별 가능하지 않은 제목하고 연관했을 때 그런 스타일은 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예. 그림 시작이 이제 구글어스 같은 약간 구상적인 이미지에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발견하고 또 그리다가 또 구상적인 이미지로 넘어가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 구상인지 추상인지 아니면 둘 다 섞인 건지 어떤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시는지. 저는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딱 두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계를 두는 것조차도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바라본 이미지들이 실질적으로 공간, 존재하는 공간인데 저는 그거를 매핑을 하면서 얘가 사실 좀 사실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바라봐지는 것들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매핑을 하면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달려있거든요.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조형적인 요소들과 추상적인 요소들이 제 눈에 이렇게 탁 담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걸 하고 싶으면은 그 작업이 훨씬 더 추상적으로 가고 변모를 하고 뭐 이 지금 스페인 론다 같은 경우 제가 가보지 않은 저 그 공중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는 사실은 누가 봐도 구상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런 부분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의 경계는 저는 조금 별로 저한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상하고 추상이 그냥 완고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도 나뉘어 있긴 한데 그 두 개가 혼재돼가지고 작업이 결과물이 나오는 사례가 아까 말했던 새로운 회화의 흐름에서는 흔해요. 정말로. 그래서 구상이다 추상이라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 그 구닥다리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요. 그냥 추상 작가, 그냥 구상 작가도 있죠. 이런 부류도 있지만 새로운 회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두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너가 구상이냐 추상이냐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애매한 작업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전문가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형식의 새로운 회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면 왜냐하면 저 시간도 어느 정도 초과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잘하시네요. 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런가? 아니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아무튼 애들 가르쳐서 그죠? 아니 네. 이제 제가 작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다른 작가분들하고도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오고 가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아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예, 예. 네네. 작품 여기 온 작품이나 아니면 그림 포트폴리오 작품 중에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이랑 시간은 얼마나 많이 오케이.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 네. 그 예를 들면 선생님, 그 저쪽에 지금 히말라야하고 이제 붉은 강 리옹틴토 그린 작품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실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품은 조금 여백이 그나마 있는데요. 네. 그 타임스퀘어 같이 여백이 하나도 없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 하나하나가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 하나하나 퍼즐이 계속 이 이제 이 마추픽추 같은 경우도 여백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하나하나 퍼즐이 다 맞춰져서 이 100에 100 사이즈에서 200에 200 작업이 완성이 되려니까 요 100에 100짜리 하나 하는데도 한 달 정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일도 병행을 하다 보니 작업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항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계속 짬짬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걸로 경전 작가와 작가의 대화는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